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열 지파의 통치를 위임받은 여로보암이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가 여섯 번째 왕이 되면서 나라의 외형적 기틀을 세우기는 하지만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때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61일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디르사, 사마리아, 여리고, 디셉, 그리시네가 사르밧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왕 히엘, 이세벨, 엘리야,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와 사르밧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처럼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곳에 왕궁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렉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뜻인데 오므리가 세멜이 소유하고 있던 산을 은 두 달란트에 사서 성을 건축하여 사마리아로 이름한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땅을 산 일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는 제사장 나라의 토지법을 어긴 일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55km 지점에 있는 가나안 중부 지방에 완만한 구릉 위에 건설된 성읍으로 가나안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이후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뜻하는 별칭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또한 우상의 도시가 되는데 오므리에 이어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위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사마리아를 우상의 도시로 만듭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아합 왕과 여호람 왕 때 아람의 공격으로 포위된 적이 있었고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인구 혼합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인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 때 이렇게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이후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그 이전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욱더 힘써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나갔습니다. 오므리의 최고의 악행은 제사장 나라 법을 변경하여 오므리의 율례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며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한 도시국가인 시돈 왕의 딸이며 지독한 바알의 숭배자로 악인의 대명사이자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었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까지도 어기고 여호수아 때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재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비를 내려준다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한 비를 통한 풍성한 소출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뭄의 징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1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이십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공개를 받게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사르밧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그 가운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의 마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오히려 엘리야를 시돈에 숨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시돈에도 하나님의 기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멋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이후 한 차례 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 기근 속에서 이렇게 까마귀와 이방 여인을 통해 공개를 받으며 갈멜산 대결을 3년 동안 준비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